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한창인 8월에 웬일인지 연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때이른 가을 장마가 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장마 전선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계속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을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입추를 시작으로 열흘이 넘도록 비가 길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는 끝났는데 이렇게 흐리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 가을 장마가 아닐까 하실 겁니다. 장마 끝났는데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고요. 이제 여름 다 지난 것 같은 그런 선선한 기운 느껴지네요. 오늘 부산 해운대에서는 시간당 21.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며 이번 달에만 벌써 11일째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 비를 가을 장마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장마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길게 비가 이어지는 걸까요? 14일 정체전선에 동반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고 동풍에 의한 강수가 더해지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체전선의 형상은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기에 나타나는 형태이고 장마처럼 정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 주말에 전국에서 비가 다시 시작돼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8월 중순인데도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이렇게 가을이 오는 건가 싶은데요.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5.7도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4도가량이나 밑돌았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MBC 뉴스 정민경입니다.